약동들 왔나? 어서 오세요 형님. 야, 충성. 야, 약속 시간이 이야. 저래 와가지고. 네. 야, 이럴 줄은 네. 예전에 알았어. 야, 형님, 이미 예전에 알고. 네. 너무 멋있어. 이걸 벌써 다 듣고 있네. 망태 망구 망구 우리는 전전지기 결정한 너희. 아니, 정말 보고 싶어. 한번 보자. 작년에 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고 지금 처음 보니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올해 아니었나? 세 분은 어떻게 하는 관계예요? 아, 대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아, 고등학교? 아, 그렇구나. 대학교 동문이고. 연예계. 연예. 대선배님이고. 같이도 한 적은 있었죠. 언제 형님 있었겠지. 형님 코미디 프로 가끔 나오셨으니까. 네, 나왔어요. 네. 아니, 데뷔를. 웃으면 보기 와야 돼서 데뷔했어. 네. 노래가 여러 장르가 있는데 사람을 막 슬프게 만드는 노래도 있고 그냥 가만히 듣기에는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노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장르의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조금 즐겁게 해주고 웃기는 노래로 컨셉을 잡자. 그게 이제 웃으면 보기 와요로 프로그램을 만드신 김경태 PD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캐릭터예요. 가수이면서도 코미디안하더라고 이렇게 좀 하는 짓들이 좀 비슷했죠. 박장 속에는 앙탈이 아빠 사실 옛날에는요 서태지 아이들 걔네들보다 낫었다고. 그때는 뭐 좀 스타. 스타 이거죠. 스타구나. 형님이 내가 볼 때는 타고난 개그맨이신 것 같은데 물론 그 노래도 잘하시지만은 가수 쪽에서 이 개그 본능을 갖고 계시는 몇 안 되는 분이실 것 같아. 전설금수 강사 너도 나도 유람하세. 저기 저 아가씨 조잘 할 말도 무척 많으셔. 10시에 만난 친구 점심 저녁 같이 먹고 온종일 말씀을 하네. 근데 코믹한 노래의 장점이라는 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감동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선율에 깊이 있는 노래 이런 것들을 참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이었죠. 그러나 한 우리의 캐릭터가 각인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즐거운 모습, 익살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하청이 씨는 더 무대에서 더 발랄하게 놀고 나는 또 엉거주춤한 자세로 키 큰 사람으로서의 그 뭐 그런 대칭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왜 우리의 소다에서 치지? 이거는 초보자들이 친다 이거. 신장 170 이하는 여기가 맞아요. 형 저기가 길잖아. 맞아요. 이제 허리가 해도 이게 나는 조금. 저기서 치면 우리 3시간 걸려. 말 못한다. 자, 이 게임은 말이에요. 진 사람이 또 밥값도 같이 내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짜장면 내기. 짜장면 내기. 지금부터 우리 세 개를 가장 빨리 치는 사람. 알았어, 하자. 알았어. 참 자세, 자세 좀 봐봐. 방학개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형님 눈에 힘 너무 준다. 어? 가만 치는데 웬 눈에 힘을 저렇게 줘? 오 좋아. 아, 오 좋아. 어린 밤 푸는 수도 없어요. 어린 밤 푸는 수도 없어요. 어우 깜짝이야.
아, 또 빅사리까지 나오네. 예로서 그런 제안을 할. 농내장이 어디? 어? 나는 백내장이야. 너 걱정된다고 그러다 허리 다친 사람 많어. 그러다. 심각하구만. 아니 당구 모처럼 치니까요. 옛날에 걔네들 잘 친 걸로 내가 알았거든요. 아, 뭐 지금 보니까 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내가 보면 세월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왕년에 다 잘 나가던 친구거든요. 이런 참 사석인 모임이지만 이런 것도 자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또 그래야 되겠어요. 네. 벽을 먼저 치고 그 2점, 어? 2점짜리야. 어우 좋다. 아, 공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볼 줄 알아. 끝났어. 자! 들어갔어. 들어갔어. 자, 한번 멋있게 한번 가 보자. 이 알아서 살았다. 그 두 개.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다. 이야. 자. 이 사람들 말이야. 야. 이게 예술이었어. 아, 예술이고 나발. 정말 예술이었어. 빨리 쳐. 이렇게 모이면 늘 좋은 게 뭐냐면 동생이니까 어디 가면 다들 나보면 일어나는데 여기는 형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조금 깐족도 되고 또 형들이 사주면 먹고 이 동생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아이 길게 쳐야 돼 길게. 그렇지. 아이 길게 쳐야 돼 길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짐 있다! 있어, 있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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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 끝났어! 미치겠다. 역전패 한 거야? 응. 뭐 그냥 짜증나. 아, 다시 해? 아니, 짜장면 값인데 뭐. 축하합니다. 여보세요? 짜장면 3개하고 탕수육은 서비스 안 되죠? 사는 거 자체가 개그맨이고만. 하청희 씨하고 노래하는 것보다도 개그맨들하고 말싸움하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주로 이제 분장실에서 놀을 때도 개그맨들 후배들하고 많이 놀았죠. 내가 친동생이 있어도 이렇게 살갑게 하지는 않을 텐데 나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게 참 고맙죠. 어떻게 뭐 당구를 다 이겨봐. 난 5만 3천 원밖에 안 썼어요. 네, 뭐 이게 뭐 아니 난 탕수육은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탕수육은 왜 시킨 거야? 짜장은 당구장 짜장이 최고야. 맞아. 잘 먹을게. 많이 드세요. 야. 맛있게 드세요. 맛이 있으세요? 네? 맛있다. 너는 짜장면 맛이 어떠냐? 짜장면 쓰네 또. 또? 아이고 입맛이 쓴 거지. 짜장은 맛있는데. 귀곡산장 거 인기 있었는데 누구 콤비였어? 우리도 콤비 시절 있었죠. 있었죠. 원래는 그랬지. 콤비 할 운명은 아니었지. 방송국이 틀리게 데뷔를 해갖고 참 돌이켜보면 즐거운 시절이었었어. 아주 할머니는 원래 그 여자로 태어날 걸 그랬나 봐. 아주 치마만 아주 입혀놓으면은 팔자였어. 아주 그게 나와요. 아 장작은 잔뜩 집혔어요. 남자가 그게 뭐요 그게. 할망구도 내 나이 대봐. 내 나이? 아이고. 아 당신하고 나하고 3개월밖에 차이가 더 나오네. 이 할망구가 뭘 모르는구만. 아 3개월이면 어딘데. 요즘 신세대들은 한 달 차이에도 그 세대 차이 느껴요. 오히려 우리 나오기 전에 수남이 형이 더 인기 좋았죠. 선수남 합창이라서 그럼. 최초로 듀엣 가수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 데뷔 때부터 듀엣을 했어요? 아니지. 클럽에서 하다가 내가 이제 삐죽 서가지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그 뮬스킨을 블루스를 하고 굿모닝 캡틴 굿모닝 투 유 이 노래를 했는데 너무 웃긴다는 거야. 그 생긴 모양하고 노래하고. 그런데
역시 이렇게 같이 부를 사람 중에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아이디어를 김경태 씨가 냈네. 그래서 8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일이가 내가 우리 아마추어 때 동아리로 합창단에 같이 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청일이를 불렀더니 됐어. 벙글벙글 벙글벙글 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마.